안녕하세요. 디스크자 키쿠입니다. 11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작년 11월에 비해 부쩍 추워진 기분입니다. 저는 애완견 5마리를 기르고 있는 애견인입니다. 5마리를 기르게 된 계기는 100% 제 의지는 아니었고, 너무 많은 애견을 기르다 보니 돈도 은근히 많이 나가고 해외여행도 거의 못 나가는 현실이 짜증이 난 적도 많았고요. 반농담 삼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우리 개들 더럽게 오래 산다며 푸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기르는 애완견 다롱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견주로서는 처음으로 반려견을 보낸 경험이었어요.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증상도 있듯이 선배 견주들은 이모와 반려견과의 이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일주일 가까이는 마음이 헛헛함과 그리고 가슴이 먹먹하게 보내게 됐었습니다. 다롱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한 3일간은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펜로스 증후군이 그나마 길지 않았던 건 제가 다른 집에 비해 애견의 숫자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주제는 저의 음악 감상에 대한 담소입니다. 애견 채널은 분명히 아니죠. 사실 애견 채널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강아지가 5마리가 있으니까 집을 온전히 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절반은 저의 강아지 다롱이를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강아지의 병명부터 죽기 직전의 행동, 안락사의 과정, 그리고 화장까지 말이에요. 애견을 아직 보낸 적이 없는 견주분들에게는 약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애견에 대한 노래 몇 곡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 음악 채널에 부합하게 말이죠. 다롱이를 보내고 원래 알고 있던 애견 관련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삼켰었고요. 혹시 다른 뮤지션이 애견에 관한 노래를 했나 검색도 많이 해보게 됐었던 계기예요. 그 중에 제가 괜찮게 들었던 노래를 몇개 선정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애견을 보낸 이야기를 듣기 싫으신 분은 아래 타임라인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한 타임라인 시간은 영상 상세 설명란에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음악 감상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반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애견 다롱이를 보낸 이야기, 안락사 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롱이가 하늘나라로 간 나이는 13살입니다. 견종은 스피치였고 건강할 시기에도 2, 3kg 정도밖에 안 나갈 정도로 체구가 매우 작았었어요. 다롱이의 건강이 안 좋아졌던 시기는 대략 작년 10월 초였던 것 같고요. 사료를 토하면서 급격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 신부전 췌장염에 걸려 있다고 하네요. 수치도 상당히 높아서 동물병원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당시에 라이팩스라는 영양제를 처방을 받았었고요. 당연한 거지만 구독자 10명 미만인 제 채널에서 광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겠죠? 라이팩스를 며칠간 먹이고 나니까 토하는 것도 사라지고 효과가 나름 좋더라고요. 그 후로 그렇게 11개월 동안 다롱이는 나름 멀쩡했었습니다. 살이 조금 빠지는 것 말고는 토도 안 하고 췌장염 쪽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사망 반년 전부터 기력이 좀안 좋아짐이 느껴지긴 했었고, 발에 힘이 없는지 걸음걸이도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가족과 떨어지면 끙끙거리는 분리불안 증상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알고 조금이라도 주인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는 매우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입에서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고 발을 심하게 떨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증상을 보자마자 굳은 다리와 몸을 마사지 해주니까 1분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췌장염 수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노견이라 더 이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진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사망 전날에는 또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마사지를 해줬는데, 이번엔 전혀 회복이 되지 않네요. 급하게 차를 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똥을 지리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 이르르게 됐어요.
응급실로 다롱이를 보내고 한 20분 정도를 기다리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께서는 다롱이가 심하게 발작이 와서 안정주사를 두 방이나 맞췄는데 발작이 전혀 멈추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시네요. 첫 번째로는 프로포폴을 먹여서 일단 잠을 재우고 지켜보자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상 가망이 없으니까 안락사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안락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이 느껴져서요. 바로 다롱이를 포기할 순 없어서 일단 프로포폴을 먹이고 지켜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미 밤 늦은 시간이라 귀가를 권유를 받았고 6시간 후에 다롱이를 깨워서 발작 상태를 확인해 본다고 하시네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준다고 하셨고 아침에 다시 상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귀가 후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게 잠을 들었고 기상과 동시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사이에 다롱이의 상태는 의사 선생님이 6시간 후쯤에 다롱이를 깨워봤었다고 하셨고요. 1시간가량 정상 상태를 유지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다시 재운 상태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이제 아마도 다롱이가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다롱이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로 마지막 면회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네요. 주사와 기계로 연결된 상태로 거의 미동도 없이 잠을 자고 있는 다롱이를 보자마자 저는 또 다시 오열을 했습니다. 다롱이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행복했던 기억들까지 머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저를 채우게 되더라고요. 여인 다롱이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면서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고, 거기서도 행복할 거라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작별의 인사를 고했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고통에 아파할 다롱이를 생각하니 이제 진짜로 보내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은 바탕에 해골이 그려진 병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락사 약이라고 알려줍니다. 투약하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냥 투약을 할지 보호자에게 안긴 상태로 투약을 할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다롱이를 안은 상태로 투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롱이를 안고 정말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투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안락사 약을 맞은 다롱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청진기 같은 거를 들고 잠깐 다롱이의 심장에 갖다 대셨습니다. 심장이 멈춘 소리를 확인하고 저에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간호사 선생님은 다롱이의 신체를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롱이보다 3배는 큰 하얀 종이 박스를 가져오더니 그 안에 다롱이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셨습니다. 다롱이가 든 박스를 안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신으로는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 억지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롱이를 차에 넣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롱이를 보낸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사체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원에 사체를 맡기면 의료 폐기물로 버려진다라고 하네요. 다른 견주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함께한 반려견의 마지막을 이렇게 대우하는 견주는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 장묘업체에 맡겨서 화장을 하고 필요하면 장례 절차를 진행해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박스를 보니 애견 장례업체의 정보가 간단히 적혀 있네요. 역시 광고가 아니니까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림펫이라는 장례업체였고요. 위치는 김포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동물병원에서 추천해준 이 박스에 적힌 업체의 뒤처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업체가 괜찮은지 검색도 해보고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장내 업체를 선정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보를 거르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건 허위 과대광고 저격 유튜버 사막여우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내 실태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인데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막에 임박한 견주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동물장내협회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장묘업체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동장묘는 무조건 100% 불법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 업체는 거의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도심에서는 사업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다시 다롱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다행히 박스를 통해 추천받은 아이드림 펫이라는 업체는 협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믿음이 가게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진행 과정과 유골 처리, 유골함 구매 등 진행 방법과 가격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고요.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영정 사진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이제부터는 화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업체는 김포에서도 북측 상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이드림 펫이라는 장례 업체에 도착하니까 장례 업체 관계자분께서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천천히 인사를 하시네요. 뭐랄까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정중하게 슬픔의 예우를 다한다 같은 느낌일까요? 시설을 가볍게 살펴보니 2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고 시설 분향소에 들어가니까 다롱이의 영정사진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장례 관계자분이 다롱이의 시체를 닦아주셨고 분향소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작별의 인사를 하라고 하시네요. 이미 다롱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라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나진 않았네요.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이제 화장에 대한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분향소 좌측에는 작은 창문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건너편 방이 화장터였어요. 그 창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장하는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롱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직원분께서 다롱이를 들고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기계 안에 다롱이가 들어갔고 이제 기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화장이 진행이 되는 거죠. 30분 정도 기다렸나? 화장이 끝나고 뼈만 남은 모습을 다롱이의 모습을 직원분께서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다음 작업 메모리얼 스톤 제작을 위해 다시 뼈를 들고 화장터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얼 스톤은 화장에서 남은 뼈를 녹여서 굳혀 만든 돌멩이입니다. 메모리얼 스톤을 만드는 이유는 유골을 편안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뼈가루를 유골함으로 보관하게 되면 온도, 습도 등을 신경 써야 하니 부패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톤을 만들게 되면 특별히 크게 충격을 주지 않으나 파손될 위험도 없고 부패에 관해선 완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메모리얼 스톤 제작은 30-40분 정도로 기억이 되네요. 스톤을 제작하는 동안 납골당 구경도 했어요. 대부분 납골당 추모 공간은 비어 있긴 했는데 채워져 있는 곳은 반려인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추모 공간이었었습니다. 저는 집에 책장 한 켠을 비워서 다롱이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기에 납골당 서비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구경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메모리얼 스톤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롱이의 뼈는 크고 작은 돌멩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돌멩이는 울퉁불퉁하기도 하네요. 대체로 좀 큰 돌멩이들은 울퉁불퉁하고 작은 돌멩이들은 동그랗고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색은 옥빛을 띠고 있었고요. 100% 신뢰할 순 없지만 다롱이 정도면 색깔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장례식장에서 샘플로 다른 강아지의 메모리얼 스톤을 볼 수 있었는데 빛깔은 샘플과 다름없는 비슷한 색깔이었고요. 샘플들은 대신 다롱이처럼 물퉁불퉁한 게 없었네요. 잘은 모르지만 강아지들의 뼈마다 컨디션이 다를 테고 어쩌면 기술자의 컨디션이 매일 다르니 결과물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제 머리 옆으로 완성된 우리 다롱이의 메모리얼 스톤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가격은 어차피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화장은 체중 2kg 작은 다롱이의 기준으로 220,000원으로 진행되었고요. 메모리얼 스톤은 처음에 다롱이의 뼈 정도면은 작아서 200,000원 정도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 완성되고 나니 돌멩이가 많이 나와서 250,0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네요.
말이 바뀌긴 했는데,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거였으면 바로 한 소리를 했을 텐데, 평생 함께한 반려견의 뼈로 만든 거니, 5만 원더 추가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론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장례 서비스에 만족을 했습니다. 업체는 예우를 나름 다 해주셨었고, 화장과 스톤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하나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요. 메모리얼 스톤 보관함 박스가 장례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대여섯 번은 구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름 좀 집요하게 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했고, 나머지는 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강아지 4마리를 더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장례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다른 업체와 저울질을 하겠는데, 나름 해본 곳이라 약간은 가산점을 더 주고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롱이의 사망 당일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화장까지 약 100만 원 정도가 나갔네요. 잠깐 옆길로 새자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건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다롱이가 여지껏 아팠었고, 그동안의 진료비도 정말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냥 어린 모습이 이쁘다고 강아지를 고양이를 분양받으면 나중에 크게 낭패보게 됩니다. 부디 분양은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100%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책장 한 켠을 싹 비워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례 업체에서 줬던 액자와 스톤을 비치하니 나름 추모 공간으로 작게나마 이쁘게 만들어졌네요. 참고로 장례 업체에서 줬던 액자는 이겁니다. 다롱의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이쁘게 추모 공간을 꾸미고 시간이 지나면 저의 다른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조금씩 이 공간을 채워나가게 되겠네요. 오랫동안 애완동물을 길러본 반려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애완동물을 보내는 슬픔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쩌면 일련의 이런 과정이 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반려인들에게는 이 유난스러운 행동과 큰 지출보다 반려동물이 주었던 행복 그리고 반려동물을 보냈던 슬픔이 더 컸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반려견 다롱이의 무지개 다리 건넌 이야기와 장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저의 유튜브 주제에 맞게 음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이야기는 애견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 애견에 관련된 노래는 입으로 빼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빠이. 만두도 인사하자. 빠이빠이. 부추도 인사하자. 빠이빠이. 들어가겠습니다.